시골에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식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그래서 이 아들 잘 키워보려고 시골에는 적당한 학교가 없으니까 큰 대도시로 공부하러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냈죠. 그래서 3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4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그래서 이 아들이 졸업하는가 했더니 졸업을 못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등록금 보내주고 생활비 보내준 그걸로 이 아들이 친구들, 나쁜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마약하고 여자들하고 난잡하게 놀고 매달 올라오는 생활비가 있으면 그 달에 하루 만에 이 돈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안 부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떠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그 아이 밀어줬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그렇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환경을 주시고 최고로 좋은 것을 주셨는데 아주 그냥 최상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비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해서 이사야서 5장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예,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아까 읽은 그 내용을 보면은 한 농부가 가장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를 구해서 좋은 땅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성을 다하여 키웠는데 그러면은 어떤 나무가 열매가 열려야 되죠? 좋은 극상품이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이 들포도는 들에서 야생에서 자라는 포도예요.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그냥 버려두면 자라는 그런 포도이며 또한 먹을 수가 없는 악한 열매이고 가치가 없는 하찮은 열매를 이 포도나무가 맺었습니다. 이때 이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데 나타난 이렇게 맺게 된 열매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버려둬도 되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을 때 이 농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을 지칭하며 비유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을 들포도에 비유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기름진 산에, 1절에 보시면은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를 심었어요. 이 기름진 산이란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죠. 비옥하고 굉장히 농사 짓기 좋은 그런 땅, 이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진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기 좋은 가나안 땅을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은 돌을 제하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이 많고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문화가 굉장히 풍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이방 문화에 젖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돌을 제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리고 그곳에서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고 담을 치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 망대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보살피는 거잖아요. 뭐 들짐승이 오는지 뭐가 뭐 도둑이 오는지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자,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성전 제도를 주시면서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제도를 주셨고
또한 선지자를 주제 가지고 우리가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따라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특별한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고 혹 곁길로 갔을 때는 채찍도 하시고 예, 교훈도 하시는 그런 선지자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포도나무가 땅에 좋은 땅에 뿌리를 박고 그 좋은 땅에서 오는 영양분을 잘 공급을 받으면 어떤 나무를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극상품을 맺겠죠. 그죠? 아주 좋은. 아주 요즘 보면은 이제 포도가 끝물이 되는데요. 굉장히 알도 굵고 굉장히 달고 굉장히 비싼 값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그런 좋은 상품을 맺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그 줄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받았으면 이 포도나무의 원래의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맺었을 건데 이 가지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줄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았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 하나님 아니야 난 세상에 갈 거야.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세상에 가서 세상의 문화를 흡수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이 줄기에서 올라온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그는 거절하고 차단하고 세상의 악한 것에 빠져서 살아갔을 때 맺게 된 열매를 이 이사야 선지자는 들포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참 기다려요. 그래도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좋으니? 그렇지 않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그 세상에서 얻은 그 악한 열매는 너희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나에게로 돌아와 하면서 너무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위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강구하고 지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세상에 빠져서 망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채찍을 맞아도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들에게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사랑의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자, 어떤 우리 집사님이 중국에 아들 하나 놔두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한국에 나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사는데 혼자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 아들한테 여기서 번 돈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이것저것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다 그냥 말아먹어버렸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을 위로하느라 좀 너무 이게 힘들고 아픈 마음을 좀 잊어버리려고 뭔가 취미생활을 하려고 도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사업하면서 돈 안 벌고 어머니 그렇게 번 돈 다 탕진하고 이 죄스러운 마음을 도박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 이거 도박해서 딸게 따겠다는 거예요. 따서 엄마한테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내주는 어머니께서 보내주시는 그 돈은 도박에 미천 돈 다 넣고 도박 자금이 되고요. 그러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또 삽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그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래도 그 생활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 어차피 도박자금 될 건데 그래도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어머니 그 돈 안 보내주면 난 못 살아요. 나는 죽을 거예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 내가 이 돈이라도 안 보내주면 죽을까 봐서 살아나지 못할까 봐서 계속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 어머니가 공급하는 정을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가고 타락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차단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얘기합니다.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리시다가. 너희들 그렇게, 예,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고, 담을 쳐주고, 들짐승이 못 들어오게 하고,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켜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 울타리 걷어버릴 거야. 그 담을 걷어버릴 거야. 햇빛을 주고 비를 내려서 너희들에게 포도나무가,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모든 조건을 다 제공했는데, 들포도를 맺었어. 비 안 줄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이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럽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채찍을 드는 거예요. 자, 중국에서 도박만 하는 그 아들에게 이 생활비 계속 줬더니 도박 자금이 되니까 이제는 이 부모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생활비는 줄 수가 없죠. 이제 끊어야죠. 그래야지 돈 있으니까 도박하러 가는데 이제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러 갈 거 아니에요. 일하러 가야지 도박을 안 하죠. 도박할 시간이 없죠. 근데 그것이 분명한 이치인데도 이 엄마는 이 돈 안 보내주면 죽는다는 이 소리, 혹시 죽을까 봐 계속 주는데 그것이 계속 도박 자금이 되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 생활비를 끊겠다. 안 하는 거죠. 그만하겠다. 그만 도와주겠다. 이게 자식을 미워서 그러는 겁니까? 제대로 잘 되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담을 헐고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증오가 아니라 하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너무나 큰 사랑이기에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비를 내리셨으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울타리와 담을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보살핌이 없이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혹시 배은망덕함으로 갚고 있지는 않는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있는지, 나는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들포도를 맺을까요? 죄악 속에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에 어울려 사는 거죠. 자, 그 구체적인 모습을 자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이 여섯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 화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당장 망해야 돼 하면서 막 저주하고 화내고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애절한 마음이 많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제발 정신 좀 차려. 너희들 이렇게 사는 거는 정말 정말 큰 죄악이야. 그것을 예 알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투로 예, 화 있을진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화 있을진저가 여섯 번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면 전토에 전토를 다하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가옥 집이 있는데 집 한 채 더 갖고 싶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빼앗는 걸 얘기해요. 자, 전토에 전토를 대하는, 내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뺏어서 내 것으로 차지하는, 그래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혼자 떵떵거리고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우린 이렇게 안 살죠, 정말.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여기서 불법으로 있을 때 우리의 불법 체류의 신분을 이용해서 우리 한국 분들이 일 시키고 돈 안 준 경우 참 많잖아요. 그때 저는 어떤 정말 순진한 우리 중국 연세 많으신 분 와서 저기 뭐 어디 가서 골뱅인가 거기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한 달 해도 일을 안 주더래요. 두 달 해도 돈을 안 주더래요, 참. 그래서 주인이 좀 이따 주겠다, 좀 이따 주겠다. 내가 어찌 당신한테 이 돈 안 주겠네. 막 이렇게 좋게 좋게 해가지고 3년을 일했는데 1,700만 원의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그 연약한 자의 그 노동력을 뺏어서 내 배를 채우는 자는 뭐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주변에서 이 건물을 짓는데 이제 건물 짓는 건축주가 이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노동자들이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건축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여기 앞에 있는 요 근처에 있는 어떤 식당, 여자 혼자 하는 식당에 가서 이 건축이 다 되도록 식사를 했습니다. 외상으로. 그래서 그 돈이 얼마냐면은 네,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돈 안 주고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요? 감옥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의 그것을 뺏어서 내 배를 추리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닥 물질만 부자만 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 빼앗고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부자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부패한 사람들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애간장이 놓은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런 사람들 화 있다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화 있을진저 하시는 말씀인데요. 11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에서 이제 포도주 독주 술에 관해서 지금 두 번째도 나오고 여섯 번째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술에 취하는 자들을 좀 되게 좀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여기에서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면서 연애를 하고 잔치를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 이 알코올에 독주에 포도주하고 얼마나 친한지요. 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데 많이 안 마시고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데 매일 365일 하루도 안 빼고 마시면 중독이래요. 알코올 중독이래요. 근데 요즘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단어를 안 쓴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냐면은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코가 빨갛고 길거리 인사불성으로 맨날 돌아다니고 어디 얘기할 때마다 손을 들고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만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 한 잔도 술 안 마시고 못 사는 분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알코올 중독 아니야 정상이야 얘기를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스스로 매일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고 생활할 수가 없는 사람은 중독이래요. 그런데 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환자들이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꿨어요. 알코올 사용 장애. 이 말은 내가 알코올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을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상인데 하루도 안 먹고는 못 살고 그리고 또한 이 한 잔이 들어가면은 한 잔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잔 시작하면 안 된대요. 난리가 난대요. 한 잔이 두 잔이 돼요.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그러면서 알코올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알코올 사용 장애래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알코올 한 잔 한다 하면은 나도 모르게 옛날 생각하면서 속에서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얘기 줄줄줄줄줄 하면서
친구한테 친구하고 마시면 계속 했던 얘기도 하고 집에 와서 우리 가족하고 마시면은 아내한테 자녀한테 부모한테 이 속에서 여태까지 못했던 얘기 계속하면서 언성이 높아져가면서 그걸로 인하여 서로 간에 좀 감정이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알코올 사용 장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예능 텔레비전에 보면은 관찰 텔레비전이 많이 있어요. 관찰하는 프로가 많이 있어요. 결혼 지옥이란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저는 그런 심리적인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 집에 이제 카메라를 다 달아놔요. 이 부부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해서 이제 이 카메라 방송국에 신청했는데 이 카메라가 다 달려 있는데 그 부부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분은 술만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천사예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호인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 술이 딱 한 잔 들어가면 한 잔이 그냥 술을 물 마듯이 벌컥벌컥 마시면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이러면서 그치질 않는데 그러면은 부인 딱 앉혀놓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무서운 말로 혼을 내요. 그리고 그 단어에 정말 그 한 단어만 길 가다가 딴 사람한테 들으면 가슴이 섬찟할 그 단어를 그 몇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부인한테 그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자기가 한 모습을 녹화된 영상을 보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저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단지 얘기 좀 했다는 거예요. 그걸 겪는 사람이 당신이 이런 얘기 했다면은 나중에 정신 깨고 내가 어째 말 한마디 못하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아내로서 그거 못 들어주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질과 그 말의 내용이 듣는 사람이 정말 그 두 분만 들어도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그 심한 말을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술 한 잔 하면은 절대로 딱 한 잔으로 못 끝나고 매일 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는지요? 돌아보시오. 그럼 알코올 사용자, 알코올 중독이에요. 자, 알코올 중독은 나 자신의 인생을 피폐할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의 인생도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환영받는 존재는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박사님 그러세요. 당장 끊으라고요. 한 잔만 두 잔만 하지 말래요. 당장 입에도 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하고 한잔하면서 나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는 게 좋습니까? 그래도 이런 현상이 있다면 당장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술에 취해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참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13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큰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사로잡혀 간다는 거죠. 지금 BC 700년경이에요. BC 750년경이에요. 자,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이런 남유다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너희들 또 딴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고 너희들은 굶주리게 될 것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에서 기록이 된 건데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은 BC 586년에 실제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언하고 100년이나 더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100년도 훨씬 더 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10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신 하나님도 드디어 칼을 빼서 이것을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죄악 가운데 있죠? 아침부터 독주와 잘 때까지 포도주, 알코올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에게, 패역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뭐죠? 자, 여러분들 술에 끄는 그 줄이
있으면 이 수레에 있는 줄은 굉장히 잘 끊어지겠어요. 튼튼하겠어요. 너무너무 튼튼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예, 그 죄를 수레에 붙어있는 줄처럼 아주 죄를 끈질기게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죄를 안 놓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죄를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 죄를 끈질기게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놓지 못하는 예, 이런 본드처럼 가지고 붙여가지고 가지고 있는 죄가 없는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분들 핸드폰 게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것도 사용장애예요. 그거 하면은요, 지금 인생이 망가지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어지고 내 아까운 생명의 시간들을 거기에 뺏겨가지고 하고 모든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한 시간 하는 것이 나중에 열 시간 되고요. 나중에는 거기에서 떠나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거기 매여서 살면 하나님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어요. 핸드폰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빠지게 하는 악령에 의해서 예,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게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들포도를 맺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게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건 하루에 뭐 10시간을 2시간을 줄이고 하지 말고 끊으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입에 좋은 얘기를 했어요. 멸망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 잘 살 거다. 이 왕은 아주 정치를 잘하고 너희들은 부유하게 잘 살 거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선이다 하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악하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고 막 죽이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하다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버린 너희들은 마다 화 있을진저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또 술이 나오죠. 또 술이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들포도의 열매를 맺게 됐는가?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저런 죄악 가운데 내 인생이 아직도 빠져있는 거 있습니까? 믿는다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에 저런 본드같이 죄악을 붙들고 살아가고 저런 예, 아주 그냥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뭐 저런 진짜 눈에 보이는 게임에 중독한다든지 뭐 알코올에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죄가 없다고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죄만 죄겠습니까? 일상생활에 늘 소소하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만하고 교만하면서 살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내 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았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그 모습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런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군요.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더 거룩해지기를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도 제가 참 이렇게 헌신한다 하면서도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계산했더라고요. 얼마나 사악한, 얼마나 부족한 모습으로 얼마나 욕망 가운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부족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하시는 이 말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 말씀 오늘 붙들고 함께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